제가 가문은 탓도 있겠지만 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난 이후에 요즘처럼 우리가 외교 문제,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게 국정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경제 발전,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슨 민주화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참 큰 나라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문제에 이 우리 정부가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지울 길이 없습니다. 서 차관님, 오늘 오후에 북한 측에서 부산 한아시안 거기에 불참하겠다라는 그런 공식 입장을 내놨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상당히 장황하게 자기들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들었다 놨다 아들 표현대로 하면 막 그런 식으로 막 한참 이야기를 해놨던데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그런 친서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답을 받고 특사를 파견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했었습니까? 그 지금 여기 와서 그 이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세부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로 아마 우리 청와대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. 좋아요. 뭐 이해할 수 있고. 네. 거기서 북한이 이야기한 흐려진 공기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?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만한. 그것도 답변 못한다 그러면 그 뭐하러 와가지고 앉아 있어? 그런데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그래도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, 이렇게 대처하겠다 이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예,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. 그렇게 쩔쩔매는 듯한 그런 태도 못 마땅하다는 겁니다. 무슨 북한이 하늘 위에 있는 나라입니까? 그 이야기할 게 있고 못할 게 있고 그 못할 거는 나도 이해를 하지. 그런데 이런 것까지 그냥 뭐가 눈치 봐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하고 싶다는 거죠. 자, 강 장관님. 네. 이 방위비 협상은 언제 또 열립니까? 예, 일단 그 2차의 내용을 좀 충분히 그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곧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. 가장 큰 입장 차이가 뭐예요? 예. 기본적으로 그 기본 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SMA 틀을 유지해야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또 국회가 비준을 동의를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.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그 우리가 SMA 틀에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요구인 것이 이제 가장 큰 이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자세하게 말씀 안 해도 작년부터 우리가 쭉 논의를 해봤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우리대로 저축된 논리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입장 차이를 많이 1년 뒤에 할 걸 알면서 지금까지 전혀 그걸 갖다 그 뭔가 서로 이렇게 다가간 이런 결과를 가지지 못하고 임박해서 이렇게 이제 큰 차이를 놓고 이래 하려니 참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. 근데 이게 미국이 왜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?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회의하다가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고 왜 이렇게까지 갑니까? 우리를 얕잡아봐서 그런 건가? 뭐 그렇게 저기 그 해석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냥 우리의 논리가 탄탄하고 우리의 입장이 또 우리가 그 준비해간 자료들이 사실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갖고 그대로 더 얘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분 나쁜 게 몇 개 있다고.
가격을 갖다가 그럼 뭐 저 가격이라 그런 표현 좀 이상. 그 협상 금액을 하루아침에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다섯 배씩이나 올려놔놓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뭐 각자의 이야기를 갖다 진지하게 해보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야 그래도 상대국에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럴 텐데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가버리고 이런 모습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고 우리로서도 할 말은 좀 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방위비 협상에서 금액을 얼마로 정하는지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말고 관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? 아무래도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여타 동맹국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네. 북한 아니겠습니까? 일본도 물론 관심이 많지. 참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우리 이 협상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해도 그 안에 문 닫아놓고는 뭐 다 안 하고 있겠나 이런 짐작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. 그리고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그간에 뭐 국내 언론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에스퍼 장관이라는 사람도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다 그러면 되는데 중간에 애매한 소리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혼란스럽게 만들어놔놨더니만 오늘은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협상은 협상이고 동맹은 동맹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그동안에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고 가도 되는 거죠? 예, 가장 확실한 것은 국방장군 장관 사이의 그 SCM의 결과를 잘 정리해서 담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의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우리 당에서 이제 내놓은 그 보도자료에 보면 종료 유예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어떠냐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일단 일본 측의 그런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일본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상당히 뭐 저 협상 전략답게 감방 장관은 뭐 우리 일본의 정부하고 미국 정부를 합치면 뭐 한국 별로 그 안 기대도 된다 뭐 이런 큰 소리를 한편을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간사장은 아베 총리한테 이제 뭐 보고하면서 협의를 계속하고 뭘 뭐 또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것도 뭐 강원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서로가 가져보는 예 수고하셨습니다.